보시면은 맞은편에는 38mm 사이즈로 해서 디스플레이 진열이 되어 있고요. 맞은편에는 42mm짜리로 사이즈로 해서 진열이 되어 있고, 이쪽으로 보시는 모델들은 기본 베이징 모델의 애플 워치 스포츠 모델이고요. 모든 시계줄들이 다 장착이 가능하세요. 기본적인 이제 스포츠 밴드에서부터 뭐 가죽으로 된 가죽 소재의 밴드나 이제 메탈 소재로 된 브레인즈 부분, 이제 브레인슬립 같은 제품들 다 장착이 가능하시고요. 메뉴가 두 가지 메뉴가 있으세요. 체험하기를 하시면은 이제 각 기능들 실질적으로 작동되는 것들, 이제 가장 이제 워치 기본 그 시계 모양이 나오는 쪽이 이제 시계 페이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요 부분부터 이제 그 디지털 크라운 한번 눌러주시면은 휴대폰에서처럼 각 연동되는 어플리케이션도 사용 가능하신데, 이쪽에서 메뉴 한 번씩 눌러보시면 각 그 응용 프로그램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확인이 가능하시죠. 말씀해 주시면 두세 개 모델은 바로 시착이 가능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준비한 게 아까 말씀하셨던 걸로 해서 42mm 알루미늄 바디에 스포츠 밴드 블랙으로 되는 제품이랑 밀레니즈 루프 지금 모델을 저희가 최소 이거는 이제 물 같은데 잠깐씩 닿으셔도 크게 지장이 없는 소재로 되어 있으세요. 누르시고 이쪽에 버튼이 있는데 버튼 쪽으로 편하신 구멍에다가 넣으셔가지고 일단 한번 눌러주시고요. 안쪽으로 해서 밴드를 넣으실 수가 있어요. 이 루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끝에가 자석식으로 되어 있어서 메탈 이제 소재다 보니까 아래쪽에 부착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알루미늄이 아닌 이제 스테인리스 스틸 버전에 장착이 가능하시고요. 빼셔서 이렇게 맞는 사이즈로 당기셔가지고 부착해 주시면 가볍게 장착 가능하신 분이시고요. 사용하시는 아이폰 기종이랑 연결하셔가지고 네. 기능들 연동해서 사용하시고자 원하시면은 구매하실 때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네. 셋업 해드리는 직원 따로 있거든요. 네. 셋업까지 해서 바로 사용 가능하실 수 있어요. 네. 이거 둘 다 스포츠로 하시는 거예요? 구매하시는 제품 확인 도와드릴게요. 42mm로 하셨고요. 실버 알루미늄 스포츠 모델로 화이트 스포츠 밴드 맞으시죠? 기능상 이제 실시간 센서에서 만나시고요. 안에 있는 투성품이랑 연결하신 셋업까지 같이 가져가셔야 되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